부터 해서 대략 한 10번 정도 나눴어. 킷 튜토리얼 강좌를 또다시 정리합니다. 이전에 이 책으로 한번 우리가 킷 강의를 녹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VS 코드의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향상이 되어서 새로운 버전으로 간단하게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입니다. 구글에서 Alwise Kit Tutorial 검색하시면 바로 연결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볼까요? 그래서 Alwise Kit Tutorial 이 책입니다. 보시면 아마존 평점도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4.6이나 돼요. 별이 이렇게나 많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책 링크 여기 있죠. 존 매튜죠. 클릭하시면 방금 보셨던 이 책이 연결됩니다. 바로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교재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녹화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VS 코드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되, VS 코드에서 지원하는 킷의 기능, 특히 이 부분 있죠. 세 개, 동그라미 세개 있는 요 기능을 써서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번 교재는 RYZ 키 튜토리얼 하고, 요 수업이 끝나는 대로 GitLab에 대해서 또 공부를 좀 합니다. GitLab의 이용 방법이에요. GitHub도 있고 GitLab도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근데 두 개가 비슷하면서 조금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GitLab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공부하시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수업은 Computer Science with Python 과정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 뭐라고 했었나요? Python OPM Functional Programming이라고 한 이름으로서 강좌를 만들었었는데, 그 이름을 바꿨어요. Computer Science with Python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요거는 어디 있느냐니까 간단하게 또 한번 보죠. 여기서 보시면은 인터넷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네요. Courses. 우리 팀 주피트가 제작한 여러 강좌들 중에서 그 위치가 Computer Science with Python이라고 해서 초등 과정입니다. 초등 과정 초급 1년차와 중급 1년차 정도에 있어요. 보시면 지금 현재 초급 3년차 있죠. 초급 3년차에 Computer Science with Python OPNFP 강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초급 4년차에 들어와서도 Computer Science with Python OPNFP 저죠. 요 수업 있고, 그 밑에 Git and GitLab 있잖아요. 요게 지금 진행한 수업입니다. 근데 지금 수업은 초급 4년차와 그리고 중급 1년차. 중급 1년차에 마찬가지 Computer Science with Python과 Git and GitLab 있죠. 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의 대상자, 학습 대상자는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이고, 그리고 그냥 초중고 학생이 아니라 이전에 코딩 공부를 한 적이 있거나, 혹은 우리가 만든 EMC 과정을 절반 이상 마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만족하는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를 마친 학생들이에요. 보시면 이제 우리 코스에서 EMC 과정이 유치원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치원에서 코딩 스크래치 기초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초급 1년차죠. 코딩 스크래치 기초, 초급 2년차에 스크래치 기초 쭉 있잖아요. 그리고 초급 3년차에도 마찬가지 연결되도록 해놨어요. 어드밴스드 파트,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있고, 초급 4년차에도 마찬가지 고급입니다. 코딩 스크래치 고급 있죠. 그리고 중급 1년차도 코딩 스크래치 위드 고급 들어있어요. 요거 어드밴스드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붙여놓을까요? 요거였나? 요거였나?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 스크래치, 이게 EMC 과정인데, EMC 과정을 절반 이상 정도 마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Git을 이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영어 능력을 또 같이 길러들어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니까 지금 이 수업 자체가 초급 과정입니다. 초급 과정하고 그리고 중급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프로그래밍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그러한 학습자들을 대상이고, 그런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코딩 능력뿐만 아니라 Git과 영어예요. Git과 영어. 이것이 프로그래머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게 될지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학습 준비는 VS 코드하고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파이어폭스, 그리고 구글 트랜스레이트
요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글 트랜슬레이터 얘는 뭐 어디에 있나요? 뭐 그냥 구글 들어 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에피소드는 대략 100개 안쪽으로 구성할 겁니다. 자, 그리고 Git을 배우는 이유 간단하게 정리됐습니다. 요래서 Git을 배우는 거예요. 학습 순서는 요렇게 이 교재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합니다. 교재 방금 봤던 이 교재부터 쭉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GitLab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GitLab의 이용 방법. GitLab이나 GitHub나 비슷해요. 그런 다음에 파이썬 엑서사이즈. 우리가 준비했던 파이썬 엑서사이즈가 베이직, 인터미디엇, 어드밴스드, 초급, 중급, 고급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던 Git을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직접 한번 개발에 참여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 가지 시험적으로, 시범적인,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걸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를 코딩한다면은 그럼 그 코딩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시행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카카오뱅크를 무인화한 무인 자율주행 은행을 만든다면 그렇다면 그 코딩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등이 있겠죠. 그죠? 읍면동사무소, 학교,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하나 코딩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코딩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등등을 실제 우리가 공부했던 기스의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번 에피소드죠. 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다음 에피소드죠. 그래서 진행해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함께 협력해서 코딩을 진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짜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만큼 좋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은 거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죠.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개발하는 과정을 이렇게 테슬라에서 개발하듯이 우리들도 서로 힘을 합쳐서 한번 개발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과정, 개발 과정을 경험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학습 목표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우리 뭐 간단하게 GitLab 이미 이전에 한번 진행했던 적이 있는 수업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진행한다 말씀을 드리고 대략 빨리 끝낼 거예요. 녹화는 3일 오늘부터 해서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녹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데도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내지 2주 정도 투자하시면 충분히 다 공부하실 수 있는 분량을 진행할 거예요.